모르면 70원, 알면 65만 원을 벌 수 있는 모모가 있다. 아니,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? 알고리즘인가? 뭔가 아는 만큼 지식이 약간 재테크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살짝 왔다. 뭐요? 약간 샤테크 이런 것처럼. 피를 팔면 70원 받아요? 70원 산다. 아니, 나 살래. 70원. 아, 그런 것도 다른가? 그런 거 아닐까요? 예를 들어서 어떤 빈티지 병 같은 그래, 그런 게 그래, 있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저런, 그걸 팔면 막 저런 것처럼. 이런 거 아닐까요? 아, 그거 요즘 핫하지. 우리 용화 씨는 감이 오는 게 있나요? 요새 보면은 양배추 같은 거를 키워서 양배추 재테크 이런 거 하더라고요. 양배추요? 예, 채소 가격이 들락날락하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. 근데 왜 그 많은 채소 중에 양배추를 고르신 거예요? 한 60원 정도 한 씨앗이 양배추 씨앗이. 양배추 씨앗이 60원이에요? 네. 정답이 나왔습니다. 오, 양배추야? 네. 양배추요? 모르면 70원, 알면 65만 원을 벌 수 있는 공병이 있다. 아, 빈 병이요? 네. 아, 병. 65만 원을 누가 주고 빈 병을 사? 그래, 이게? 어떤 걸 단종된 얘기하는 뭔가 그런 것 같은데. 리미티드? 네, 네. 리미티드. 저 위스키 공병의 가격이 65만 원입니다. 근데 빈병이잖아요. 아니 근데 저 안에 예용물이 차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. 다 먹고 나서 빈병을... 그렇죠. 국가별로 수량을 한정해서 팔았어요. 그걸 구하지 못한 분들은 병으로라도 내가 이거를 갖고 싶다고? 소장하고 싶다라는 와. 마음이 있는 거예요. 하긴 빈병에다 딴 거 담아도 그거 같잖아. 보리차. 보리차 많이 담죠. 근데 저게 뭐 리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? 아니면 소장용이에요? 실제로 소장하기도 리셀? 하고 리셀이 많이 되면서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사실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.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네. 자, 이 술은 아마 드셔본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공병은 그럼 얼마일까요? 저 좀 있지 않나? 그린은 처음 봐요. 그린 전 처음 봐요. 아, 아니야, 전 아는데 저거 단종됐을 거예요. 그죠? 정말? 맞아요. 네. 물까지 나는데. 저게 사실은 술값이 그 당시 한 5만 원 정도니까 비싸지 않았어요. 단종됐다라는 이유로 와, 공병이 진짜? 무려 40만 원 정도. 40만 원? 실제 술값이 5만 원인데? 와. 와, 진짜. 공병을 저렇게 하는 줄은? 네. 전혀 몰랐네. 아, 그러면 저기에 박스 값이 또 없으면 박스 값은 좀 제외되겠네요. 아, 그럴 거예요. 모든 리셀 시장에서 그쵸? 사실은 그 박스가 중요하죠. 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... 예.